자, 여러분, 미라클 교환 편수로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자, 미라클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번 포켓몬은 두 박스를 깠는데 한 박스만 이제 미라클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뼈, 첫 번째 가죠. 테드시주. 자, 어떤 거 줄까요? 될까요? 이렇게 미래컷 교환하면서 도감 채우는 거죠, 천천히. 이 포켓몬 갖고 있거든요. 이 후연치반 포켓몬, 아직 한 40, 30% 채운 것 같아요. 마릴 지나전 그죠? 릴릴인가? 나 이 포켓몬 없었는데 좋았어. 자, 없는 포켓몬이 오면 그래도 반은 성공이죠? 좋아요. 이게 렉시온가 그런 애죠? 럭시온가? 렉시온가? 꼬링크? 럭시온은 뭐야? 꼬링크. 지그재그리. 갤러피니아즈 친구가 어떤 포켓몬? 근데 미라클 하는 친구들 중에 그 좋은 거를 막 주는 친구를 그렇게 많이 못 봤죠? 이봐 이봐. 이 무슨 포켓몬이야 이거? 뭐야, 이래 보자. 꿀꺽몬? 관심 없는 포켓몬을 다들 이름 모르죠? 나만 모르는 거야? 자각의 난 친구. 아, 지그재그 두 번째. 가장 흔하게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니까 올 확률이 제일 높죠? 재활용이네. 재활용. 아, 이거 뭐지? 굴도 버전에 많이 나오는 그 포켓몬.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아, 꼬리선. 진짜 완전 다르게 생겼. 그 완전 다르네. 꼬리선. 아, 이 얘가 지나면 엄청 이쁜 포켓몬이 되죠. 뭔가 볼도 좀 좋은 걸 잡았네. 뭐지? 이거 좀 좋은 것 같은데. 뉴욕주. 무시통주.
지구지역에 세 마리 됐어요. 세 마리. 다시 가자. 교토 1번.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뭘 줄까요? 이바라키? 이바라키요. 포켓몬 줄까요? 봅시다. 보자. 어? 이 포켓몬은? 아, 노은요? 자, 갑니다.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 어, EV다. 좋아, EV. 야, EV가 정성이다. EV, 한글이 돼, 이거 EV? 누구 거지? 버들님께. 버들님. 자, 보자. 9월 17일, 어저께. 뭐야, 이거. 틀락스칼라? 멕시코? 틀락스칼라 아주. 이 포켓몬은 치라미인가? 그쵸? 치라치? 치라미? 아, 파치리스? 치라미는 뭐야 또? 파치리스. 아, 갑니다. 없다. 미국인데 지정 안 했나 보죠, 어디인지. 아, 이거 XY에서 나오는 그 포켓몬이다. 그쵸? 6세대 포켓몬. 미국 미주리 주. 어떤 포켓? 어, 라토스다. 뭐 라토스 나쁘지 않죠? 가디언을 내가 두 곰을 안 채웠으니까 이걸로 아직 아 재활용이네 또. 1번. 아, 이거. 메사추세츠. 아, 이 포켓몬. 자, 이 포켓몬은 제가 진화체까지 다 있어요. 아, 도감체고. 뮤자지주.
이 포켓몬 두 마리째인가요? 그쵸? 야, 지그재그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와이어즈. 어이 뭐야 이거? 아 눈꼬마. 베이브 플랜티, 뉴질랜드 친구. 아, 지그재그리. 지그는 지금 다음 다섯 마리째 걸려? 일본 친구. 아, 이게 뭐였더라?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역시 이런 거할 때는 알고 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재활용은 아닌 것 같아. 자, 캘리포니아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 연못꽃. 그전 포켓몬 연못꽃이거든요? 그 연못꽃이 지나면 이거 이 포켓몬이 돼요. 이런 우연히. 자, 연꽃몬이 지나면 연못꽃이 아니고, 연꽃몬이 지나면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론. 그쵸? 어, 이브이 두 마리째 들어오네. 아, 이거 이브이 그거다. 재활용, 재활용. 어, 잠깐만. 똑같은 포켓몬이에요, 봐봐. 붙여. 이 어버이 버틀님이 주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줬어. 자, 뭐야? 뉴 사우스 웨일스? 뉴 사우스 웨일스? 아, 이거 나 있는데. 루이지애나. 하하, 마지막 게임원도 이렇게.
자, 꼬부기를 그한 박스 미라클을 돌려봤습니다. 꽤내 원하는 포켓몬은 안 왔어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게 요거 꼬링크는 내가 없었어서 꼬링크 왔어가지고. 자,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봐봐요. 자, 다섯 마리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친구가 요거 요 친구죠. 여기도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EV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각자인데, 이 친구 뭔데 왜 이게 왔지? 두 마리씩이나 왔지? 상태를 볼게요. 같은 건데, 뭐가 안 좋은가? 뭐지? 왜두 마리씩 왔지? 왜 아까 뭐라고 했죠? 파츠리스인데 지라치라고 했죠? 라투스. 이건 이제 가디언을 진화시키고, 잠깐만, 암컷이네요. 자, 이번 편은 뭐 이렇게 희귀나 뭐 이런 포켓몬 아직 안 왔죠. 자, 이번 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